자,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하는 알릴 못해도 할 수 있는 트릭 팁.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트릭 팁은 역시 미니 파이프, 파이프의 저번 주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동작이 드랍인에 대해서 파이프 안으로 들어오는 동작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동작, 드랍인에서 저쪽 반대편 파이프에 갔을 때의 반대편 파이프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동작인 락투패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투패키는 이쪽에서 드랍인 하셔서 쭉 반대편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드가 파이프를 빠져나가서 반 정도, 반 이상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속력이 0이 되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빠져나가는 동작이 락투패키 동작입니다. 자, 락투패키는 드랍인하고 반대편에서 보드가 앞에 바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동작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동작이 락투패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투패키를 처음에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가장 이런 파크 같은 데 가셔서 파이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파이프부터 연습하시는 것들이 연습하셔야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랍인 할 때 발 자세는 자, 이 자세로 드랍인해서 쭉 내려오고요. 이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살짝 업을 하고 올라가고요. 살짝 업을 하고 쭉 올라갈 때, 자, 앞 바퀴가 이 파이프를 지나갈 때, 그냥 중심이 그대로 5대5인 상태라든지 그냥 중심으로 가면 파이프에 걸려서 여러분들 중심이 흔들려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투패키 할 때는 여기 앞바퀴가 파이프를 지나가기 전에 무릎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테일을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이쪽 테일에 힘을 살짝 줘서 앞바퀴를 살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에 걸리지 않거나 파이프가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앞바퀴에 들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살짝 잡아주세요. 올라가다가 뒤에 테일을 살짝 눌러서 파이프 위를 살짝 바퀴가 들어서 가고, 이 상태에서 가고, 이때 다시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대로 내려오면 역시 바퀴가 파이프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이때 파이프에 바퀴가 닿기 전에 살짝 뒤에 역시 테일을 눌러서 파이프 위를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살짝 안 닿게 넘어오는 동작이 바로 락투패키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락투패키를 하실 때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누르긴 하는데 그냥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몸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까지 상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락투패키는 쭉 가시다가 앞바퀴가 빠져나가고 요 정도 데크의 한 반 정도 갔을 때 내 무게중심은 저까지 가운데까지 이 파이프 가운데까지 보드의 가운데까지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은 살짝 뒤쪽에 있는 겁니다. 뒤를 누르는 게 아니고 체중이 중심축이 여기에 딱 살려있고 여기서 앞발을 살짝 밀어서 넘어가는 상태 요 정도 넘어갔을 때 여기서 앞에 밀어서 무게중심축이 딱 서있고 여기에 정지, 다시 내려오면서 눌러서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즉 이렇게 훅 나갔다가 몸이 전체로 적으로 이렇게 훅 갔다가 다시 훅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몸 중심은 여기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앞발을 밀어서 얘를 살짝 밀어서 쭉 중심축 여기까지 있죠. 다시 눌러서 내려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락투패키 동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조금 미숙한 락투패키 동작, 내 몸이 같이 보드랑 파이프 너머까지 나가는 동작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정확한 동작, 내 몸의 무게중 몸은 이 파이프 안쪽에서 락투패키를 정확히 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몸이 같이 실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몸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요. 돌아오더라도 중심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동작은 발이 빠져나가면 앞발을 쭉 밀어준다.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정지, 요가 정지시키고 다시 뒤로 돌아오게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동작은 이러한 동작. 밀고 멈추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몸이 완전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밀고 멈추고 내려오고. 밖에 나갈 때 한번 밀어주고 내려오고. 밀어주고 내려주고. 앞발로 쭉 뽑아주고 내려주고. 이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락두백키 동작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락두백키 알아봤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동작은 다음 시간에는 테일스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스톨을 하시고 테일스톨과 함께 드랍인, 락두백키, 테일스톨의 연속 동작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피스.